그냥 있다는 것을 결국 아는 것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이 장자의 소통철학이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1단계는 상대방과 차이를 잘 인지해라. 그러니까 나와 이 사람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2단계는 상대방의 니즈에 맞춰. 그러니까 맞춤형이고, 3단계는 뭐예요? 소통을 통해 자기를 변화시켜. 그러니까 우리가 호접목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호접목. 장자가 꿈속에서 나비가 되는 꿈을 꿨는데, 꿈에서 깨어나 보니까 뭐예요? 내가 나비가 된 건지, 나비가 내가 된 건지 몰랐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상주체 중심적인 사고를 버리고 다른 사람과 이렇게 소통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여러분이 이것만 보면 좀 지루하니까 제가 넌센스를 조금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밤에 성시경이 두 명 있어요. 뭐라고 할까요? 다섯 글자. 밤에 이렇게 길을 갔는데 성시경이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다섯 글자고 야간 땡땡땡. 야간 여러분 안경 있잖아요. 안경. 야간 투시경. 야간 투시경 맞았어요. 와. 그거 빨리. 이야. 야간 투시경이야. 밤에 투시경 두 명이잖아요. 자, 야간 투시경입니다. 또 좀 이따가 또 시간 남을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훌륭한 리더는 혼자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봉자의 리더십에 보면 인, 사람이에요.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할 끝도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맹자의 리더십은 왕도정치라고 해서 결국은 임금답지 못한 백성이 임금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 이게 이제 맹자의 리더십이거든요. 그런 리더십도 있고, 이 한비자 같은 사람을 이렇게 리더십을 이렇게 쭉 여러 가지를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한비자도 되게 리더십 쪽으로 되게 유명한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비자는 조금 설명을 드리면, 혁부터 설명드릴게요. 혁이 뭘까요? 혁신. 그렇죠, 혁신. 그러니까 이 어떤 변화를 주도하자. 리더는 그대로 보인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변화를 주도하고, 해. 이 플리렌자잖아요. 이거 뭘까요? 과업을 잘 관리한다는 거예요. 잘 풀어서. 원래 이 플리렌자를 한자를 보면, 이게 꿀각자에다가 이게 소자에다 칼 도자죠. 보세요, 한자. 소를 칼로 잘 이렇게 분리하는 거. 여기는 뭐, 무슨 쌀, 여기는 안창살, 무슨 쌀, 이렇게 잘 분리하는 거거든요. 밥을 잘 관리하는 것이고요. 용, 술용자죠. 사람을 잘 키워야 해요. 리더가 되려면, 나만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리더를 잘 키워야 되고, 법, 이 법은 뭐예요? 비전을 제시해야 돼요. 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뭐겠어요? 그 다음에, 술이죠. 술은 뭐냐? 소통,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략, 문제 해결, 결정 이런 걸 잘하는 거고요. 새는 리더는 또 다른 리더를 이렇게 키우는 거. 이게 셉니다. 리더는 이렇게 리더를 또 잘 키워야 되죠. 이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리더의 자질은 소통 능력도 있어야 되고 신뢰도 있어요. 자, 이제 문제 또 나가겠습니다. 가로는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고 가로는 업무를 완성하는 것이다. 뭘까요? 가로는 이게 스피치. 여러분 3분 스피치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협상은 업무를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개로 상대방을 설득하는데 이 경청에도 5단계가 있어요. 무시부터 해서 공감적 경청이라고 있는데 여러분 아까도 이제 맞장구만 치는 거는 그냥 맞장구인데 아 맞아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내가 같이 눈물도 흘려. 이게 뭡니까? 이 맞장구하고도 다른 겁니다. 선택적 경치. 이거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선택적 경치니까. 그다음에 신중한 경청은 이거보다 좀 더 좋은데 이 공감적 경청만큼은 안 돼. 공감적 경청은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내가 똑같이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서 눈물도 흘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과적 경청을 위한 패밀리 법칙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F부터 F는 프렌들리, 다정하다는 뜻이거든요. 프렌들리라는 단어 한번 적으시죠. 아주 다정한. 그 사람하고 아주 다정하게 지내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A는 뭐겠어요? A. 주의를 잘해야 돼요. 이들, attention. attention, 우리 말 들어보셨죠? 차렷이라는 뜻도 있죠. 그 다음에 M은 뭐겠어요? M은 뭐예요? 나도 그래요. 이렇게 맞장구를 친 거예요. 이 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I는 뭐냐? I는 뭐겠어요? interest. 그 사람의 말에 흥미를 가져야 돼.
이게 이자라는 뜻도 있고 흥미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누구게 누구. 그 사람을 잘 응시해야 돼. 여러분이 상대방과 이야기할 때는 잘 응시해야 되고 이 Y라고 하는 건 뭐냐? 당신이 계십니다. 왜요? You are center. You are center. 당신이 중심에 있다 라고 하면서 이 상대방을 중심으로 두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긍정의 말에 10가지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첫 번째부터 1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번, 자, 내 잘못입니다. 미안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신뢰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